현대로템은 방산, 철도, 그다음에 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현대로템 레일솔루션 의장연구팀 팀장으로 있는 조용성입니다. 제한된 시간에 설계를 해야 되는데 있어서 시간이 가장 중요한데 오픈될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3D 익스피리언스 같은 경우는 오픈될 때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유저 인터페이스를 V5보다 상당히 향상시킨 거를 체감할 수 있었어요. 저희는 실내, 실외 디자인을 담당하는 팀인데 디자인 관련된 툴들이 V5에 비해서 상당히 개선됐기 때문에 3D 익스페를 도입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출장을 가서도 서버에 접속해서 바로 거기서 시행청 앞에서 디자인을 보여주고 수정을 하고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을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V5 사용할 때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실제로 해보니까 시행청도 만족을 하고 저도 만족을 하고 본사에서 협업을 하는 우리 멤버들도 굉장히 만족했던 그런 케이스라고 보여집니다. 설계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수주 업체이기 때문에 시행청들을 계속 다큐멘테이션으로 만족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3D 공간에서의 디자인 자체가 V5랑 3D 익스피리언스랑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모델링 상에서도 백그라운드도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구미에 맞게끔 캡처를 한 다음에 문서에 포함을 시켜서 승인 과정을 거쳤을 경우에 V5 시절보다는 상당히 호응과 그다음에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V5 시절에 우리가 링크의 오류로 인해서 웬만하면 링크를 하지 말고 그냥 매뉴얼로 쓰자고 했던 것들이 3D 익스피리언스로 오면서 최소한의 링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최소한의 링크로 자율화를 할수 있던 점이 V5 시절보다는 상당히 개선된 점이고 제가 오늘 발표했던 과제도 파라미텍 디자인과 링크에 관한 것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가지고 자율화를 했던 것이 저로서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디자인적으로 V5보다 3D 익스피리언스가 상당히 월등히 개선되어 있고요. 속도 면에서도 개선되어 있고요. 성능 면에서도 없던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상황만 된다면 당연히 3D 익스피리언스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3D 익스피리언스 가면서 과감하게 도전하고 개선하고 개발한다면 상당히 도약적인 발전의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